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진 않고, 네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저희 홍보팀장이랑 같이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소비자들 피해 없도록 저희가 우선 지금 오늘 자정부터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 다 환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. 지금 남아계신 분들도 지금 접수받아서 순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. 환불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요. 소비자 피해는 없도록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연정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본확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본확충이라고 하시면 뭐 어디서 어떻게 좀 가능하실 상황인가요?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, 네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저희 홍보팀장이랑 같이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자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답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, 네, 그래서 그 부분 팀에 오실 때까지 우선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. 아, 그 부분 얘기 드릴게요.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홍보팀이 큐팅그룹 전체 홍보팀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그 내용이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그 전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판단력도 지금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따가 오면은 같이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좀 만나 뵙고 사과하시고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 좀 궁금하긴 해요. 근데 여기 고객 때는 다 UFO 고객이니까 제가 사과 드리는 게 맞죠. 둘 중에 뭐 오시거나 이런 계획이 따로 없으시고? 모르겠어요. 그분이 오셔서 큐텐 대표가 물론 오너시긴 한데 지금 다들 빨리 빠른 피해 회복이 제일 중요하시고 아까도 새벽에 다 환불받고 다 고맙다고 가셨고